하이 KF21 보라매. 하이 KF21 보라매 9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라매 한국어 보라매, 젊은 맷돌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EF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라매 9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라매 한국어 보라매, 젊은 맷돌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EF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라매 9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라매 한국어 보라매, 젊은 맷돌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EF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라매 9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
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S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카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S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카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S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카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
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S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EP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하이 KF-21 보람의 구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 주도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다.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하지만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내부 베이에 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내부 베이는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분의 60%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분 20%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20%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이 KFS는 FA-50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. 2021년 4월 사천공항 카이 본사에서 열린 롤아웃 행사에서 1차 시제품을 완성해 공개했다. 공식적으로는 보람의 한국어 보람의 젊은 맷돈은 싸우는 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.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실시되었으며 2026년에 제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2028년까지 최소 40대의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출 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KFS 개발 프로그램을 EFX 프로그램으로 합니다. 자카르타 그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-33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